블박차 우회전하다가 사고 나는데요. 일단 교차를 지나가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교차로 지나갔고요. 우회전할 거예요. 깜빡이 소리 들어보세요. 무슨 사고죠? 여기서요. 소리 더 키우겠습니다. 깜빡이 소리. 자. 뭐예요? 택시입니다, 이 택시. 이 택시가 여기 서 있다가요, 택시 바퀴 잘 보세요. 깜빡이 소리 여기서부터 들리죠? 깜빡이. 네, 깜빡이 소리. 택시 바퀴 잘 보세요. 아, 바퀴 구른다! 바퀴가 굴러! 저 바퀴 보일까요? 바퀴 구른 게 보일까요? 택시가 출발할 때, 아, 잠깐 서 있을 때는 비상등 좀 켜고, 또 저렇게 섰다 출발할 때는 왼쪽 깜빡이 좀 켜주고, 그러면 좋은데, 저 택시가 불이 잘안 보이죠? 네. 여기 뭐 잠깐 뭐 불이 들어온 듯 하다가, 잘안 보여요. 예, 네, 잘안 보이죠? 택시가 서 있는 걸 생각해서 그래서 2차로에서 우회전 들어갑니다. 근데 택시가 바퀴가 움직이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블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왜? 그랬더니 오 택시 바퀴 움직이네. 택시가 움직이는 거 봤으면은 아 움직이고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블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돼서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고요. 택시는 100대 0을 주장합니다. 블박차 100% 잘못이래요. 블박차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한답니다. 처음에는 상대 차에 정차 후 출발로 봐서 블박차 30, 택시 70이었어요. 근데 경찰에서 블박차가 가해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얼른 바꾸더래요. 와, 참 보험사 웃겨요. 아, 경찰은 경찰이고요. 과실은 과실이죠. 경찰은 경찰에 보는 기준에 따라서 이쪽이 가해 차량, 이쪽이 피해 차량. 과실 비율은 민사예요. 민사는 보험사가 알아서 했는데, 저 차가 70 그랬다가 나중에 경찰에서, 블박차 가해자라니까, 얼른 다시 거꾸로 해서 80대 20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바퀴 움직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리고 98%는 정차 후 출발 택시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입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은 2%입니다. 저 보일까요? 사람 눈이 잠자리 눈입니까? 잠자리는 눈이 여러 개 있어서 뭐가 조금은 뒤에서 뭐딱 잡으려고 딱 알잖아요. 잠자리는 미세한 동작까지도 다볼수 있지만 사람 눈이 저게 보여요? 조사관 분들은 참 눈이 좋은 편이에요. 잘 보자. 바퀴 구르네. 바퀴 잘 봐봐. 저 바퀴, 바퀴가 구르네. 저게 보일까요? 안 보이 사람들은 이 앞을 보는 거죠. 저 택시가 아무것도 없이 오른쪽에 딱서 있으면 뒤에 차서 있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자, 저 뒤에서는 뒤에 서 있는 차에서 사람이 내려요. 근데 택시는 마치 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주차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차는 아니라 하더라도 손님 기다리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저게 바퀴가 움직이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정차 후 출발차가 더 가해 차량이라고. 지금은 바퀴가 구르는 게 보인다 그러고. 저 우회전하는 딱 코너, 거기에 차를 세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회전하는 차를 갖다 가로막고서 서 있다가 슬며시 출발할 때 뒤를 봐야죠. 만일 블박차가 깜빡이를 안 켰다 그러면 아예 깜빡이 안 켜두면 어떻게 나는 그냥 직진하는데 깜빡이 안 켜. 갑자기 뚝 들어왔으니까. 그래, 블박차도 잘못이야. 근데 블박차는 깜빡이를 언제 켜나요? 깜빡이를? 이때 켭니다, 이때. 이때 깜빡거려요. 그럼 출발하기 전에 봐야죠. 봐야죠. 봐야지요. 다만 블박차도 깜빡이 좀 미리 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블박차가 처음에는 1차로 쪽에서 대각선으로 들어가요. 요차 때문에 블박차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한번더 봐야죠. 한번더 봐야죠. 네, 저 모퉁이에 5m 이내 차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차를 세울 수 없는 차를 세웠다가 출발할 때는 봐야죠. 저는 정차 후 출발한 저 택시의 잘못이 더 커야 옳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블박차도 깜빡이를 미리 켜지 않았고
그리고 택시가 거기 마냥 서 있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모자, 여기 모자에 불도 안 켜 있네요. 그러면 저 차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저 여기다 등을 켜고 여기 갓등을 켜고 그러고 서 있으면 아 손님 기다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택시가 움직일지도 모르잖아요. 여기 딱 이 코너 그렇다 그러면 아 저 택시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천천히 우회전 천천히 해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서 실금 있고 보면서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보험사가 처음에 얘기했던 택시 70, 블박차 30, 양보하더라도 택시 60, 블박차 40 정도가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이 정차후 출발에 대해서는 경찰들은 이렇게 했대요.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저 차가 출발했으면은 먼저 들어온 차를 왜 못 봤어? 정차후 출발차가 더 잘못이야. 근데 지금은 저기 이미 움직이고 있잖아. 바퀴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왜 못 봤어? 저 바퀴 보이나요? 매우 매우 형식적인 판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98%는 택시의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고요. 50대 50도 한 분 계셨습니다. 이거요. 우리 보험사 직원한테 이 영상 보여주고요. 분심이 가지 말고 곧바로 소송해달라고 그러세요. 아니야, 저 분심이 가도 저 택시 잘못 더 크다 그럴 것 같아요. 정차후 출발. 나는 깜빡이도 늦게 켰지만 그래도 그 차가 앞으로 나가기 전에 나는 깜빡이 켰어요. 저렇게 모퉁이에 섰다 출발할 때는 출발하기 전에 힐끔힐끔 바라봤어야 돼요. 과연 이번 사고 몇 대 몇일까요? 궁극적으로는 법원에 가보십시오. 법원에서 판결받아서 이거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바퀴 굴렀잖아 라는 그 경찰 조사관분들한테 법원에서는 이렇게 봐요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